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결국에는 김건희 변호사로 전락을 냈습니다. 오늘 검찰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주가 조작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시 피싱의 계좌가 활용을 당해도 범죄가 되는데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고노수 권유에 투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는 신박함입니다. 김건희뿐만 아니라 엄마 최은순 역시도 권오수의 차명 계좌로 쓰이기는 했지만 주가 조작과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며 역시나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좌를 빌려주면 공범으로 몰겠죠. 몇 년 동안 면제부를 주기 위해 고작거리 굴린 것이 이 수준입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은 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 소식에 별다른 입장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바꿔나가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야말로 철판을 깔았습니다. 국민의 뜻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김건희 수사하고 처벌하라. 그리고 윤석열은 퇴진해라. 본인들 딸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전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을 재발의하면서 더 독해진 특검 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기존 8개 혐의에서 5개를 더 늘려 무려 혐의만 13가지입니다. 이렇게 살기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의원은 오늘 발의한 특검법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수정을 했다. 수사 대상 외에 특검 추천 방식이나 특검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의 특검법과 동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봐주기로 한 거 아니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를 하려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지검장 수사팀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이 목적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발의안 제출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정보다 늦어졌다.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들을 다 넣어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김건희 혐의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거라 봅니다. 지금 터진 의혹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물며 조중동도 김건희를 향해 일제히 구린내가 난다.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 겁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은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들과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을 놀라고 한 게 벌써 몇 번째냐? 여사가 이런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뒤탈의 날 물증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냐? 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다. 윤석열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도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보낸 카카오톡 기사를 본 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벌써 국감장마다 김건희 관련 업체 특혜 의혹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 집권 세력은 11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만 나오면 전세가 역전되리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2년 반 버티기 쉽지 않다. 야권은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들이밀 것이고 윤석열은 또 거부권으로 맞서며 보수층도 더는 참아주기 어렵다. 윤석열은 냉정해지기 바란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히려 김건희 라인을 제거를 포함한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발표해 국민 앞에 떳떳해지고
새 출발함으로써 나라를 좀 구했으면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새 출발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죠. 이렇듯 조중동도 손절치고 있는 문건희 정권입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설쳤다는 이순자도 김건희 앞에 가서는 족보를 못 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족은커녕 발톱도 못 내밀 겁니다. 명태균이 얼마나 대단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면 국민 영웅이 될 법했던 김재원이 명태균에게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사실상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있고 홍준표는 고발까지 취소해가며 명태균에게 꼬리를 내렸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재보궐투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보수 후보인 조전혁이 45.93%였고 부산 금정은 윤일현이 61.03%, 강화에서는 박용철이 50.97%였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파탄내고 나라 곳곳에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 구린내가 좋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윤건희가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들이 저지른 대가는 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고의 진리입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법사위 국감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의 비유를 든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전두환 정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박종철 열사가 맞지만 전두환 정권도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결국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자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각종 부정 부패,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이나마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선출된 권력이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저는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5.18, 4.3 등에 대한 재심으로 드럽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역사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바뀌어 써서 검찰과 법원이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